김치는 아니야, 빨리 먹어. 얼마큼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홍고추도 요거잖아. 홍고추 너무 짜잖아요. 홍고추 작아요? 그렇지, 홍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겠네. 수기 오빠, 일로 와봐. 거기 시장 가서 이거 있잖아. 거기 가서 올가리하고 이거 세 개 더 사오고. 그리고 고기 좀 사고. 그거 좋다, 그거. 행복해, 행복해. 고기 먹어야지. 아버님 갔다 와요. 저 아버님이랑 같이 갔다 올게요. 먹을 것 좀 사. 만두. 알았어. 김치만두. 알아, 다. 만두 참 좋아하셔. 냉동만두 그렇게 드시고. 응? 네. 아빠가 근데 뭘 장을 봐? 그러니까 엄마가 보내긴 해도 맨날 엄마한테 혼나지. 아, 근데 과거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졌다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야. 너 모르시네. 또 남자라고 또 남자 편들어. 아, 이제 안 바꿔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딸이 없으니까 서로. 아, 나 정도만 하면 되지. 집안 평화를 위해서 몰래 딱. 엄마 핸드폰 요금도 그냥 내가 딱. 응? 아니, 어쨌든. 가지고. 그건 그거고. 근데 아빠도.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늦으면 난리 났었잖아.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막. 아무 말도 없잖아.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이고. 챙겨도 안 하잖아, 지금은. 자유롭고. 집에 잘 없다고. 그러니까 챙겨는 안 해. 아빠가 어느 순간 좀 외롭다 그러더라고. 어? 됐어. 그런 말 해? 됐어. 외롭단 말 해? 어? 진짜? 약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거짓말. 나 말고. 그런 단어를 쓸 줄 모르는 거. 나 그렇게 말고. 어머, 외롭다 그랬대? 술 먹고 외롭다고 집에 혼자 있다고 그 얘기를. 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진짜. 외롭다 그랬대? 외롭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술 드시고 이제 한마디 저렇게 하셨나 보다. 혼자 맨날 집에 있고. 그럼 나한테 좀 잘하지.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면서 뭘 그래. 더. 아니, 어디를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자기 형제 간에 모이는 데도 안 가고. 뭐 자기가 한 게 뭐 있어. 외로운 거는 자기가 자청해서 외로운 거 아니야? 그럼 봐봐. 평생에 엄마한테 생일 한 번도 안 챙기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 하나. 미안해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진짜 응?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린다. 아, 진짜? 너도 난 해. 부리지 마. 난 하니까 해. 하여튼 저번에 이혼한다 그랬더니 네 것도 다 내놔야 돼 이러더라고.